소화가 힘들 땐 무카레밥이 어떨까? 왜 진작 무를 사용해 볼 생각을 못했던 거지? 고도비만 다이어터의 한 끼 브이로그. 무는 천연 소화제라고들 한다. 그럼 속이 불편할 때 무요리만큼 좋은 치료식이 또 있을까? 어제 먹은 오징어 샐러드로 취한 것이 아직도 내려가질 않는다. 그래서 고른 오늘의 식재료가 바로 무이다. 이번 끼니는 부드러움이 생명이다. 그러니 생채소는 살짝 외면하기로 하겠다. 한동안 나는 참 열심히도 생채소를 씹어댔다. 식이섬유를 구실 삼아, 칼륨을 핑계 삼아 열심히도 씹어댔지. 하지만 몸에 좋은 생채소도 과하면 아니 먹은 바 못하다. 식이섬유가 부족해도 문제지만 넘쳐도 문제되기는 매한가지다. 과유불급이라 할거늘 옛말에 틀린 거 하나 없다. 소화가 힘든 날엔 생채소 살짝 생략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카레 만들 때 그렇게들 양파 카라멜라이징을 하더라. 아마도 단맛을 끌어올리기 위함이겠지? 하지만 난 생략하기로 하겠다. 나에겐 무가 있지 않은가? 무가 소화에만 좋더냐? 맛도 달다. 무와 표고버섯만으로 심플하게 만들도록 하자. 나는 항상 과한 것이 문제다. 식탁 위의 음식도, 온몸 구석구석 포진되어 있는 살도, 그리고 지금 조잘조잘 내뱉는 내 말도 항상 과한 편이다. 내 익히 알고는 있으나 그 어느 것 하나 잘 줄여지지가 않는다. 이것이 내가 해결해야 할 나의 숙제이다. 밥도 쌀밥이 아닌 콜리플라워 밥이다. 콜리플라워는 또 양배추 4,000벌 아니던가. 아닌가? 그래도 5,000 당숙벌 정도는 되겠지? 허위정보 유출로 문제되기 싫어 조심스레 검색해보는 나의 소심함. 하하하, 양배추류 가운데 가장 소화가 잘 된단다. 일단 다행이다. 이미 이 아이들이 내 위장을 타고 내려가고 있기에 내 상식이 틀렸더라면 살짝 빈정상할 뻔했다. 소화 잘 되는 콜리와 무의 콜라보 덕분에 이 무카레밥 한 그릇은 최고의 소화제가 될 뻔했다. 적어도 이때까진 말이다. 이때까지는 참으로 정갈함이 묻어나는 요리였는데, 하지만 집어넣게 못 준다고. 자꾸만 뭔가를 얹어댄다. 새우도 올리고 구운 마늘도 올리고 일본식 카레임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 후리카케도 뿌려준다. 또 과해진다. 망조의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른지 오래다. 누리디디한 것이 뭔가 카레의 생동감이 없어 보인다. 생채소를 외면하기로 했지만서도 대파를 쫑쫑 썰어 아주 소심하게 토핑해보자. 아, 이제 그만. 제발 그만. 다 비벼놓은 이 어느 카레와 진배 없구만. 뭘 그리도 애쓰는지 원. 어르신들이 보셨다면 음식 갖고 장난친다고 등짝 스매싱이 날아올 판이다. 다소 정갈한 아름다운 퇴색되었지만 그래도 썩 마음에 드는 소화제가 완성되었다.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려내듯 오늘도 하얀 그릇 뒤에 소중한 음식을 담아낼 수 있음에 감사하다. 다음 끼니는 또 뭐해 먹지? 벌써부터 행복한 고민을 한다. 사실 이건 비밀인데 팽이버섯 튀김으로 올려 멋들어지게 마무리하고 싶었으나 홀라당 타버렸다. 에휴, 나에게 절제의 미학을 알려주려는 신의 계시임에 틀림없다. 지가 무슨 예술가야? 지가 무슨 파인다이닝 전문 셰프냐고. 무슨 팽이버섯으로 데코를 해.